바닷속 유물은 특정한 시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간의 그릇, 역사의 타임캡슐이다. 지난 2007년에 시작된 충남 마도 해역 발굴 사업. 당시 태안선에서는 약 2만 5천 점의 고려 청자가 발견되었다. 2009년에 발굴한 마도 1호선에선 화물의 이력을 알 수 있는 목관과 죽찰이 발견되고, 2010년 발굴한 마도 2호선에서는 보존 상태와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국보급 청자가 나왔다. 기압 차이, 때론 잠수병까지도 감내하면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실측하는 한국 수중고고학 종사자들. 올 가을에 발굴된 마도 3호선에선 고려시대 경찰과 전투의 임무를 수행했고 항모운동을 주도한 삼별초 관련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었다. 수중고고학 종사자들은 바다 속에서 과거와 연결되는 시간의 창을 열어가며 앞으로도 역사의 빈 공백들을 메워갈 것이다. 중국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있는. 네. 그리고 현재는 이 수중 발굴을 할 때 이 조사원들이나 잠수사들이 이 작업을 하잖아요. 예. 작업하면 전 과정을 전부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네. 기록에 남기고. 예. 예. 그러니까 영상 자료로 작업 광경을 모두 다 영상으로 다 예. 예.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첨단 장비를 지금 갖추고 하냐면 태안선 발굴을 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민간 잠수사를 동원을 했는데 예. 잠수사 한 사람이 빼돌렸어요. 유실이 됐군요. 발굴하는 이제 그 틈틈에 이제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쉬잖아요. 네. 근데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둘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약간의 시차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0분이나 1시간 작업을 하고 올라올 때는 바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감압을 하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매 10m 내려갈 때마다 일기압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밑으로 기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2분의 1로 줄어들고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몸에 바로 이상이 오니까 잠수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네.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와야 돼요. 네.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적응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빼돌려 놓은 거죠. 아. 그래가지고 몇 점을 이제 내다 팔려고 하다가 붙잡혔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아예 이제 모든 남기고. 작업 광경을 모니터링을 다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할 수 없도록. 네. 네. 자, 이제 이 바닷속에 옛날 역사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만. 방청에도 궁금한 거 많을 텐데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네. 예. 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난파선 도굴범들은 이후에 불행한 일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79년부터 광주박물관 근무를 하면서 이 신한 도굴 압수품들을 많이 이제 다루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수사관들이 이제 압수 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감정을 해주고 이제 우리가 유물을 받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이제 내용들을 이제 그 수사하는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보니까 이 잡힌 도굴범들의 경우에 보면 대체로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수사관들도 사실은 이 횡액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신한유물 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니까 몇 차례 이제 수사관들도 그런 횡액을 당하게 되니까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소위 이제 신한선의 저주.
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았거든요. 예. 그 한이 맺혀서 그럴까요? 그 배의 그 슬픔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예. 이제 난파선 발굴하다 보면 더러 그 선원들의 유골이 남아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한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발굴했던 태안선에서도 인골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발굴 끝나고 그 강진에서부터 출항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태안선을 가지고 이제 선체를 가지고 이 실물 복원을 해서 이 강진에서 출항을 해서 이 청자를 싣고 예. 올라가다가 사실은 그 발굴 현장에서 진혼제를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도굴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사실은 행운이 따라온 건 아니에요. 일확천금 한다고 해서 그 일확천금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붙잡히거나 네. 또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이 오히려 신고를 통해서 포상금을 받는 게 훨씬 아마 마음도 편하고 뿌듯할 거예요.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누가 있으시게? 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수중 고고학에는 커다란 저기 특징을 저기 갯벌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또 어려운 점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중 발굴은 기본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작업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수심 10m씩 내려갈 때마다 이제 기압이 일기압식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인양 그 사태 나고 나서 그 한주호 준이가 그 유명을 달리한 예. 그런 아마 불행한 일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그만큼 잠수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굉장히 제약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뻘로 지금 덮여있기 때문에 그걸 제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무른 뻘도 있지만 네. 이 돌처럼 단단한 갯벌로 이렇게 형성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게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렵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육상에서 작업하는 건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예. 바닷속에서는 이게 이제 중성 부력을 이용해서